볼보 트럭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30개를 돌파했다. 수입 승용차 브랜드로는 최초다. 28일 볼보 트럭 코리아에 따르면 볼보 트럭의 서비스 네트워크는 지난 24일 동광양 사업소가 개소한 이후 30개를 넘어섰다. 이는 수입 상용차 브랜드로선 최대 규모다. 새로 개소한 동광양 사업소는 일반 수리뿐 아니라 판금 및 도장을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로 총 12개의 워크베이를 설치, 차량 정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차량 운행 시간을 늘려 고객 사업 수익률 향상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광양 지역에 설립된 볼보 트럭의 서비스 센터는 이번이 두 번째로 남해고속도로 옥곡 톨게이트 바로 앞에 위치한 입지상 전남권 및 주변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분담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볼보 트럭 측의 설명이다. 김영재 볼보 트럭 코리아 사장은 볼보 트럭 코리아는 수입 상용차 업계의 리더로서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새로 개소한 동광양 사업소는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경남 지역 고객들의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볼보 트럭 코리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국내 상용차 업계로선 최초로 야간 정비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서비스 네트워크의 품질 향상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